디테일하게. 이거 먹어볼까요? 아, 예, 예, 솜사탕. 아니, 조태관 씨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 솜사탕을 만들었는지 좀 스윗하게 멘트. 자, 밑에는 우리의 삶이 예. 한층 한층 쌓이는 느낌으로 쌓아봤고요. 예. 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떤 먹구름이 낄 때도 있잖아요. 그런 먹구름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. 먹구름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. 먹구름을? 네? 다시! 아니, 굳이 생일상에 먹구름을 왜 표현을 해요? 차라! 알겠죠? 맛있어요. 네. 바닥에 뭐예요? 바닥에는 요거트예요. 플레인 요거트. 아, 네. 너무 맛있겠다. 플레인 요거트와 아까 뭐 견과류도 갈아 넣으셨고 이 안에 말린 과일, 그다음에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제가 또 지금 갑자기 딱 생각난 게 있네요. 딱 생각난 게 있네요. 네. 아내가 견과류를 싫어하네요. 3종 세트를 다 뒤져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복수예요. 아니, 이거만 해보자. 리벤지, 리벤지인가, 리벤지. 아내가 싫어하는 3종 세트를 다 드셨어요. 아니, 보수, 견과류. 요리할 때 보니까 이걸 만드는데 견과류를 너무 많이 넣어서 왜 저럴까? 아까 그게 왜 그랬냐면 그래도 괜찮아요, 맛있어요. 맛이 조금 부족해도 더 맛있게 느껴져요. 이게 세상의 맛이에요. 이건 현답처럼? 네. 진짜? 네.